바로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는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약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추천해 보도록 하죠. 말이 좀 엉성한데. 급조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전 딜러로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딜러 위주로 약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일 기술 있는 거나, 단일 기술 있는 거나, 그냥, 그냥 매일 한 3, 40분? 네, 접속해서 스태미너 쓰고 이러니까 크더라고요. 문제 소탕이 약간 느려지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이제 플레이 타임이 좀 늘어났는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한 시간 안에 끝납니다, 하루에. 너무 말이 많이 걸려, 게임이. 길어졌어. 자, 딜러 위주로 일단 추천을 드리죠. 딜러 같은 걸 보기 전에 등급을 봐야 돼요. 이 게임은 등급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걸 봐야 돼. 휘기도를 봐야 되는데, 자, 게임을 시작하면은 두 마리를 줄 거예요. 얘랑 어딨니? 얘두 마리를 줄 텐데,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휘기도 13등급. 너무너무 약한 거죠. 이것보다 약한 디지몬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장 약한 두 마리, 절대 키우지 마세요. 막 별을 뭐, 네개 하고, 다섯 개 하고, 여섯 개 하고, 궁극체 진화시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세요. 네, 버리시고요. 그 다음으로 14등급인 얘를 주는데, 얜 힐러고, 15등급이구나. 15등급이었냐? 얘죠? 14등급이죠. 14등급을 주는데, 힐 있고, 뭐, 강력한 치료 써있어서 뭐 좋을 것 같은데, 얘도 쓰레기입니다. 힐러 그다지 필요 없어요. 15등급으로 그냥 맞추시면 돼요. 15등급으로 맞추는 거는, 14등급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여기 뭐 키위몬 같은 거 있는데, 얘는 뭐 치명타 이게 높다 그러는데, 사실 전 스킬 한번더 쓰는 게 좋게 보거든요. 얘가 뭐 전투 효과가 피해 입을 시 분노인데, 그냥 고정으로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하면은 분노도 쉽게 차고, 스킬이 이제 많이 나가요. 처음 하면 스킬을 진짜 간혹 가다가 쓰고 안 쓰고 끝날 때도 있는데, 이제 스킬을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나가고 두번 나갈 때도 있거든요. 스킬이 이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갈수록, 레벨 올라갈수록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스킬도 보고 기본 능력도 봐야 돼요. 데미지도 좀 보면서. 얘도 괜찮긴 한데, 여기 15등급으로 가야죠. 15등급 제가 일단은 약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뭐 카페도 가고 님들 댓글에서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15등급 가챠 돌렸을 때뭐 나오느냐, 가장 많이 나온 게 얘랑 사이버 드라몬인데, 사이버 드라몬 전안 나왔어요. 사이버 드라몬은 뭐 가챠로 얻으시면 쓰고요. 일단 블랙 워그레이먼보단 약하다고 합니다. 능충 볼까? 왜 약한 거야? 모든 전체 데미지 감소야? 필요 없는 데미지 감소는? 데미지 감소야? 기절이랑? 전 데미지 위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데, 됐고. 쟤는 일단은 구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가챠로 나오면 몰라도, 어딨어. 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던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의 던전이 하나밖에 없고요. 블랙 워그레이먼 같은 경우에는 정의 던전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정의 던전에 조각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요. 7, 9로 굉장히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레벨 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많을 수도 있고 성능도 괜찮죠. 스킬을 보시면은 전부 치명타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딜이 나옵니다. 개수가 좀 낮은 게 흠이죠. 250% 막 이런데. 역시 너가 짱이야. 400%라니. 얼마나 달달하냐. 아주 좋죠. 그래서 딜러 위주고, 15등급 내에서만 저는 모으는 게 좋다고 봅니다. 14등급은, 물론 이런 거 하면은 풀피 상황일 때 추가 데미지 들어간다. 만약에 다 죽고 얘가 후열에 막 들어가잖아, 합류하잖아요. 이 추가 데미지 때문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약간 맞추기도 좀 번거로워요. 가장 높은 거 맞추기도 하고. 일단 15등급이 기본 스탯이 좋은 걸로 알기 때문에 15등급을 추천드리는데, 자, 우선 아이언 네오먼, 쓰레기입니다. 스킬이 쓰레기고요. 후반 병력인데, 얘는 전방을 제거 못하면은 뭐 플레이어끼리 싸울 때나 딜러가 많은 거지, 컴퓨터랑 하면은 탱커가 많고 컴퓨터 전투력이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약간 분노만 애매한 타이밍이 줘서 끝날 수도 있고, 방어 감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평타 개수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자, 보시면은 스킬 150%, 이것만 보면 돼요. 150% 굉장히 준수하죠. 그리고 능력치도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방어력이 좀 많이 낮긴 한데, 방어력 체력이 딜도 괜찮게 들어가요. 보조개인 주제. 그리고 캐논볼몬 탱커죠. 얘에 대해서는 일단 할 말이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상으로 단일 대상으로 스킬을 썼을 때 개수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거냐면, 이 게임에 14, 15, 16이 있고, 16등급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15등급까지는 언제든지 조각을 모을 수가, 수급이 가능하고, 먼저 모으는 걸 떠나서, 16등급 조각은 이벤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데, 구하는 법을 모르겠다.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님들이 뭐가 잘못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이벤트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언젠가 받으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16급이라고 해서 뭐 과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무과금이어도 조각 수급 잔치는 돼요. 내가 봤는데 조각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애들, 강력한 애들이 있는데 400%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애들 포함해서 개수는 단일 대상으로 넣으면 가장 높습니다. 자, 스킬 보시면은 단순하게 186인데 레벨 올라가면 200까지 가겠죠. 200에서 고정 피해까지 3배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공격형 뒤지면 추가 피해 HP 낮을수록 데미지 상승.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벤트 던전 같은 경우에 단일 타겟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잘안 쓰입니다. 얘왜 잠깐 전투용으로 봐야겠구나. 내가 얘 귀찮아서 안 올렸거든요. 여튼 전투용은이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벤트 던전에서 못 써요. 길드 던전에서 딜을 잘 넣는 애인데 여기서 무조건 단일이기 때문에 맞고 체력도 달면은 금상첨화죠. 그냥 딜 많이 넣을 순 있어요. 하지만 딜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 기본 개수에서 공격력이 낮거든요. 15,000밖에 안 돼요. 얘보다 5,000이 낮은 거죠. 6,000 낮은 거구나. 아,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는 안 좋아요. 적 많으면 딜도 분산되고 안 좋습니다. 14등급에 얘 같은 경우 분노 감소 효과로 쓰이고, 초반에나 쓰이지. 초반에 스토리 다 깨고 대불문 잡을 때뭐 그때나 쓰이지. 나중 가면은 그냥 딜로 찍어 누르면 돼요. 자, 15등급. 레오몬. 14등급이구나. 너는 14죠. 내가 얻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오버햄몬 14. 14는 다 걸러요. 다 걸러요. 톱니몬 14. 고브리몬 14. 아, 당연히 다 14겠지. 너도? 다 14네. 자, 얘가 일단은 간간이 보이는데, 얘는 내가 안 써봤는데, 카페에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댓글로도 물어봤어요. 가진 사람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안 좋다고 그러고, 안 좋다 그럽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안 좋다고 합니다. 자, 도베르몬 많이 보여요. 도베르몬 스틱몬 많이 보입니다. 도베르몬인데 치료 효과 감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후방 공격력 상승에 치명타 입힌다. 데미지 형식으로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딱 봐도 마이너한 게 보이죠? 얘는 블랙 워그레이 뭐 있으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딜러 조합에서 다 있는데 뭐 하나 못 넣을까 하는 게 낫겠지만, 굳이 만드는 것 자체는 블랙 워그레이먼 2년 포인트, 그 정도로 다른 것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안 보입니다. 자, 더 내려가서 가르르몬인데 가장 세다고 합니다. 15급에서 제일 세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길드 들어가면은 가챠를 통해서 어떻게 얻느냐, 가르몬 맞추기를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4개가 넘어가면은 하나, 2개면은 2상자, 4개면 한 상자, 5개면 두 상자, 6개면 확정으로 이렇게 하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건 뭐죠? PM 상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얻는 거고, 가루를. 그렇게 해서 얻어서 키울 수 있는 디지몬이고요. 만들 수 있는 디지몬이고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데미지는 제일 세다고 해요, 15급 중에서. 자, 여기 연체몬, 얘는 탱커 계열, 탱커 시너지 받는 계열인데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난 탱커를 싫어합니다. 자, 얘도 싫어요. 얘는 탱커의 제왕인데, 진짜 제왕이에요. 말만 제왕이 아니라 강력한 치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얘 귀여움 담당, 말만 초특급 귀여움이죠. 이런 거짓말들이 아니라 얘는 탱커로서의 능력이 아주 준수합니다. 아주 뛰어나요. 랭커들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데미지 입히고 자신의 방어력과 저항력이 막 상승한다. 강도가 상승한다. 얘 되게 괜찮은 녀석인데, 추천드리진 않고요. 지오그레이먼, 랭커들도 막 자주 사용하는 녀석으로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2년 포인트에 나오는 유우몬? 이게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쓰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이게 하나가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데미지 쪽 보시면은 화상 데미지, 화상 데미지, 추가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데미지율 증가, 이게 되게 좋다. 이게 정말 좋네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올라가는 형식이고, 괜찮게 봅니다, 저는. 괜찮게 봐요. 올라가는 게 있고, 화상 자체는 안 좋게 봅니다.
어차피 저는 원턴에 끝내는 거를 베스트로 보기 때문에 화상 자체는 안 좋게 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 그럼 버드라몬 봐야죠, 먼저. 버드라몬은 이거는 과금으로 얻을 수도 있고 던전 돌면 나와요. 하... 얘는 안 좋게 봅니다. 얘는 써본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대요. 이거는 개수도 이거는 딜 자체는 괜찮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분노 셔틀이라고 하고요. 저도 좋게 보진 않아요. 3급에서 별 3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우두몬 놀랍게도 탱커가 아니라 탱커나 보조가 아니라 딜러입니다. 디자인만 보면은 누가 봐도 탱커나 딜러 탱커나 보조 계열인데 딜러고요. 괜찮아요. 이걸 처음에 만들려고 했어요. 인형 포인트 모으기 전에 기절 침묵 화상 보시면은 적군 데미지 감소, 근데 방어력 감소. 방어력 감소 좋은데 보통 스킬 한번 쓰면 끝나요. 필살기 한번 쓰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장 데미지를 넣었을 때 크게 들어가는 건 없죠. 공격력 증가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스킬하고 필살기에서 방각이나 방어 감소나 데미지를 막 보정해주는 치명타 데미지 상승률 뭐 이런게 있으면 좀 좋게 봅니다. 데블 뭐 16급이죠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님들이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데블모는 지금 고인물 서버인 레오몬 서버에서도 몇 명 없는 걸로 알아요. 이거는 얻은 사람들은 궁극체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5급 이거는 이제 무과금 못 얻는 디지몬으로 전에 한번 가챠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과금된 사람들만 가챠 할 수 있게끔 나왔었고요. 그 외에 다이아를 소비시키면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이아 소비를 최대화까지 시켜도 100은 안 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장은 뭐 과금 쪽이고 센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쓴 사람을 못 봤거든요. 개수는 괜찮네요. 스킬형 디지몬은 추가 피해 괜찮은데 딜은 되게 괜찮네요. 후방적 200%의 데미지 입힌다. 전체 데미지네. 안 좋네. 치명타 강도. 이거 두 개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필살기 자체는 아이언 네오몬이랑 비슷하네. 가오 가문 탱커죠? 관심 없고요. 탱커 관심 없고요. 네이처 스피릿 방어력 증가 고정 증가인데 약간 쓸모없어 보이죠. 10이면은 이거 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10씩 올라갈 텐데 그래 쓸모없어 보이고요. 1열 데미지에 자신의 능력 상승 데미지 저항료 괜찮은 거네. 그라우먼 딜이 가장 강하다고 해요. 현재 나온 것 중에 딜이 제일 세다고 합니다. 16급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강해요. 그냥 얘는 제일 세기 때문에 따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제일 세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되고요. 얘는 아까 봤죠? 약간 좀 애매한 녀석이고 가챠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좋다고 해요. 자, 토리에몬, 소울몬 있는데 얘네는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소울몬 같은 경우 가루몬 가챠를 6개가 맞으면은 잭팟이 터지면은 잭팟이 아니지 6개 일단 맞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상자에서 랜덤으로 극악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강하겠죠. 이거 능력을 흡수하는 계열이에요. 강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얻는 방법을 생각하면 확실히 셀 것 같습니다. 가루몬보다 얻기 어렵죠. 가루몬의 딱 상위환이죠. 이건 딱 봐도 쎄 보이고 특급 공격력 달려있고 근데 모르는 관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토리에몬 안 나왔어요.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얻는 방법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토리에몬 안 나왔고요. 여기죠? 브이드라몬 여기 존재했군요. 얘가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나는 스태미너만 쓰고 접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 성격인데 처음 봤네요. 아군 디지몬의 데미지율 증가 약간 지오그레이몬이랑 비슷하죠? 화상효과 지오그레이몬 비슷한데 필살기는 지오그레이몬이 약간 좋은 것 같다. 아니네 개수가 더 높네. 아 얘가 더 좋네. 그리고 1열 데미지 1열 데미지인데 개수가 훨씬 높네. 아 16급이구나 그러면은 아직 안 풀렸겠네. 넌 당연히 알프스 비드라몬 그죠? 이게 나왔네요. 처음 봤습니다. 엔젤몬 저번에 전투력 랭킹에서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과금을 하면 이제 하나씩 풀리게끔 돼 있는데 과금을 하거나 뭐 보석을 많이 쓴다던가 이벤트에서 조각으로 주는데 전투력 랭킹 1위인 사람에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조 계열로 잠깐만요. 부활 확률 봉인
데미지도 준수하고 전체적으로 보조 계열로 16급으로서의 그 우월함을 보여주는 확연하게 뜨는 건 없고요. 자, XV몬 먼저 볼까? XV몬은 많이 보이죠? 일단 얻는 방법은 실피드몬이랑 비슷하게 실피드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얻는 게 어차피 던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쓸건 없고요. 아마 이제 버드라몬 다음 던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얻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쓸거 없고요. XV몬 같은 경우 길드가 아니라 뭐였지? PP였나? PP에서 길드전 교환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얻기 어렵죠. 그 외에도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데 과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얻을 수가 있는데 좋다고 해요. 한번 보죠.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화상 효과 140%. 우선 필살기 평기술 스킬 공격 개수는 높지 않고요. 분노 감소가 있네요. 괜찮네요. 엑스레이죠. 260에 30의 데미지 입힌다. 65% 확률로 화상을 부여한다. 개수는 높아요. 일단 개수 높고요. 감소까지. 괜찮네. 치명타율 증가. 오, 야, 괜찮네. 특급이고 15금인데도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모노크롬은 이 녀석 같은 경우 특이한 게 VIP가 높으면은 뭐 얻는 게 있다는데 17 VIP였나? 그거 얻는다 그러는데 무슨 버그로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재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모험 모드에서 이제 보여요. 간간 이제 레벨 높아지니까 나오더라고요.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이는 적을수록 데미지 높아진다. 강해 보이죠? 16급은 딱볼게 없어. 있으면은 얻는 게 어려운 대신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아이기오몬 이게 디지몬입니까? 15급이네요. 이거 얻는 법 없잖아요. 얻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스틱몬 많이 보이죠?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써본 사람 말로는 안 좋다고 합니다. 모든 적이고 일단은 보기 안 좋아 보이네요. 이거는 부활 달려 있네. 이거는 확실하게 기본 스탯을 써봐야 알 겁니다. 그럼 좋아 보이진 않지 딱 보기에는 스틱몬 얘도 안 구해지고 얘인데 얘 침묵 용도로 쓰이죠. 많이 보여요. 괜찮습니다 얘도. 많이 보이고 전체 침묵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먼저 때리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방어력 감소. 오 괜찮은데 괜찮아요. 전적으로 괜찮은 녀석이죠. 방어력 20이면은 20씩 올라가 40막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것도 얻는 거못 받고 얘도 못 받거든요. 이런 애가 있긴 하군요. 얘는 이제 실현 코인으로 가장 비싸게 살수 있는 녀석이고 탱커입니다. 간간이 보여요. 150%의 자신의 공격력 증가. 약간 어시해주면서 데미지 개수도 높고 원래는 시즌 1 때는 국민 탱커였죠. 무과금 하신 사람들 중에서 가챠 안 나오는 유닛 중에서 가장 쓸만했어요. 가장 모기 쉽고 모기 쉬운 녀석들 중에서 가장 쓸만했죠. 궁극체 중에서. 당연히 완전체는 묘디스몬님이지. 자, 워터브레스. 일렬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그리고 회복을 한다. 파란 놈답게 회복이 있네. 치료 확률이 증가하며, 이런 식으로 약간 보조 계열 되면서 탱커도 하는, 그리고 보조 계열 하면서 회복, 보조 힐러 뭐 그런 유형인데. 추천드림 역시 XV몬 15급에서 얘 모기 어려우니까 XV몬 그리고 가루르몬 일단 뺄게요. 어차피 이거는 모으게 돼 있고 모으기 시작하면은 모기 어려워서 문제지. 다들 모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굳이 추천드리자면은 저 우드몬은 약간 우드몬 말고 우드몬에 쓸 실험 포인트로 연체몬을 해서 우리 레이디 데블몬 인연 포인트 올려주는 게더 낫다고 봐요. 레이 데블몬이 사는 것 중에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점으로 가보죠. 얻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얻을 만한 게 아레나, 시련, 길드 이 상점으로 사는 건데 아레나 상점에서는 구미호몬과 블랙 같은 몬이 있을 거예요. 레이 데블몬을 변했는데 저는 레이 데블몬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가금을 하던 무가금이던 정말 좋기 때문에 레이 데블몬 이건 추천드리고요.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만능적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하고요. 치명타가 잘 들어가는데 치명타 넣은 데미지가 막 30, 350만이었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불어보다 세요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단일 대상으로.
시련의 탑. 시련 상점에서 스틱몬 많이 쓰고요. 캐널벌몬은 쓰지 마세요. 예, 쓰레기니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로제몬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아,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다음에 얘를 했었어요. 우드몬을 했었는데 저 수급이 일단 쉬우니까 아, 우드몬은 약간 애매할 것 같고 들어갈 자리도 못 찾아서 우드몬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제가 나올 때쯤 되면은 다른 더 좋은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인연을 모을 수 있게 연체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 거면 두 개만 보는 게 나아요. 하나는 일단 보조 계열로 돌려서 미스릴 같은 거 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릴 때 길드. 아 저는 엔젤우먼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시드라몬이라고 나와있는데 엔젤우먼이 능력치가 다중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좋고 추천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엔젤우먼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땅한 딜러가 없죠. 얘는 14급 애들은 13급 14급 애들 볼 필요 없어요. 얘네는 그냥 걸으세요. 아 걸으시고요. 얘는 되게 쓰는 사람이 있던데 한번 볼까? 근데 쓴 사람 말로는 그냥 전향이라 그러거든요. 자 보자. 탱커예요. 아 분노감소. 아 분노감소야? 아 방어 시너지야? 아 그럼 이거는 약간 그거네. 조합이네. 뭐 이런 식이고 저는 딜러만 추천드리고요. 딜러로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진행도 깔끔하게 생각하고 레이디 데블몬 레이디 데블몬 하고 이건 실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포인트 쓰지 말고 미스릴 같은 거 해서 돈 계속 수급해주면서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뭐였어 반지는 금방 얻어지고 탑 돌면은 영 선물 상자도 약간 안 좋게 봅니다. 반지는 이제 많은 만수 좋겠지만 많아질수록 약간 효율 떨어지기 때문에 길드 상점 여기서가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수정 수급하기 좋죠. 엔젤우먼 추천드려요. 일단은 아이언넬은 써본 느낌으로는 쓰레기고 여기도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아, 얘는 약간 애매하다. 시드라몬 아니면은 엔젤우먼이겠죠. 근데 엔젤우먼의 이 능력이 되게 좋아요. 다중 중첩되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엔젤우먼이 저는 낮게 봐요. 기본 스펙 자체는 15급 애들 중에서도 아이언 네모 같은 애들보다 좋습니다. 아 좋구요. 스킬 괜찮아죠. 효과 중첩되면서 효과가 잘 터져요. 쓰면 거의 터집니다. 컨트롤 받고 뭐 화상 방어 감소 공격 감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 던전 도는 건데 정의 던전 도는 횟수가 막 가끔하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다양하게 도는 게 낫다고 봐요. 여기서 뭘 도느냐죠. 위자몬 도베르몬 있는데 아 무조건 이겁니다. 모으기 쉽고 강력한 블랙 워그레이몬 만만한 내색 국민이야. 아, 국민 몬스터야. 얘는 일단은 목이 쉽고 쟤를 1순위로 보고요. 1순위로 봐. 1순위로 다음에서 던전 돌아서 나오는 건 당연히 도베르몬. 얘는 조각을 수급하기 약간 번거로울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얻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모으기 시작했는데 얘가 훨씬 많잖아요. 도베르몬 모으는 거 괜찮게 봅니다. 아 물론 던전이 하나기 때문에 약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딜도 준수하고요. 나쁘지 않게 봐요. 다음으로 볼만한 게 던전 돌아서 볼만한 거 이제 없어요. 처음 딱 해서 목표를 잡으면 일단은 블랙 워그레이몬. 아 물론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뽑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뽑으시고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디지몬 자체가 너무 좋다. 아, 그럼 일단 불어. 불어 외엔 없다. 아, 다른 거 하지 말고 불어랑 메탈그레이몬 조각 수급해요. 아, 그러고 다른 수정 모으는 거 돌려요. 아, 이거 두 개로 일단 이것만 하시고요. 아, 도베르몬은 나중에 하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아, 상점은 아, 블랙 가트몬이랑 가트몬. 시련은 맘대로 돈이 낫다고 봅니다. 아, 운용 생각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봐요. 아, 이것저것 많고 그런데 아, 사실상 지금 뭐 보면서 딱히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나중 가면 승급 물약도 부족하더라고요.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포탈하러 가야 됩니다. 오랜만에 켰죠? 이거 더럽게 안 나와 조각 각성. 여러분들 다이아가 이제 남아 도실 겁니다. 레벨이 60레벨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이아를 쓸 데가 없어요. 디지몬 멤버는 다 뽑혔는데 가차로 얻을 게 없고 가차로는 얻을 게 없고 딱히 쓸 데도 없어요. 가차로 이게 가장 비싼 가차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딨니? 이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걸 하거든요. 반드시 각성석이 획득이 되고 각성석이 정말 좋아요. 키워지는데 특히 이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뭐니?
아, 이런 거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저는 합금각성을 추천드려요. 이런 거 모으는 건 너무 멀고, 이거 모으기 전에 접습니다. 600개 언제 모아요? 평범하게 모으면은. 가차, 뭐, 과금해서 모으면은 모을 수 있겠지만, 과금만 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이아를 그냥 내비뒀다가, 천사의 선물이라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이아를 돌리면은 무조건 더 많이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돌리시고요. 그거 1순위. 2순위가 그 이벤트랑 같이 오는 이벤트로 16급을 가챠 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돌리면 이것보다 무조건 이득이에요. 저는 이건 어차피 돌려도 각성 조각을 쓰기 때문에, 그걸 돌리면은 각성 조각이 여기서 하나 나오지만, 거기서 하나 확정에다가 만능 조각 상자 하나 확정에다가, 두개 확정이죠. 거기다가 위에 포인트 그래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성 조각을 많이 줘요. 3, 4개씩 주기 때문에. 거기서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죠? 이걸 봐야 되는데 11레벨 남았고 현재 이 게임에서 가장 레벨 높은 사람 74예요. 나는 어제 73이었거든요? 언제 보냐 이거? 뭐가 나오긴 할까? 어디 79레벨까지 있냐? 원래 이런 거 있으면은 한 20레벨에서 끝나지 않나요? 건전지를 계속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 하우스도 아유 아유 아유. 다 이게 열어놨어요. 뒤로 가시면은 보석으로 여는 것도 있고요. 그게 도와줄 수도 있고. 유저들이 많이 층이 바뀌었어요. 초창기에는 님들이 댓글 다시던 분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가고 그냥 아무나 들어왔습니다. 제 방송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길드가 상위 길드기 때문에 13위 길드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오픈해놨으니까 딱히 뭐. 저랑 같이 즐기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노터치 할 테니까 알아서 즐기시다. 다른 더 좋은 길드로 가시거나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님들 접속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전 심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제 할 것도 다 끝났어요? 할 것도 없고 이 게임 자체가 저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79레벨 거 보고 다음에 뭐 나오는지가 약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풀어. 난 금방금방 나올 줄 알았어. 원래 시즌 1 때는 원래 이게 캡슐 진화는 없었거든요. 그 십투사? 십투사라는 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있었고 이상한 애들 많았거든요. 내가 모르는 애들 엄청 많았는데 대바라고 계속 뻔들나게 나왔죠. 12지신 그런 애들 막 나왔는데 없어요. 너무 집어넣는 거 아닌가. 이 공개됐던 거는 슬슬 빼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숨기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뭐 다음에 혹시 영상으로 궁금한 거나 뭐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거기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79레벨 이거는 아마 다다음 달쯤 볼것 같으니까 이거 보고 또 없으면은 이제 지도체는 완결 있으면은 봐서 타협해서 완결하던가 아니면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너무 지겨워. 같은 거밖에 없어 게임이. 이것도 뭐 이제 소통 돌리면 되기 때문에 소통 이런 거 돌려버리면은 이게 너무 나와서 좋아. 소상 나 너무 좋아. 계속 아래 거 소탕하다가 스펙 오늘 쌓였으니까 이제 한번 돌려볼까 해서 돌리거든요.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카오스 70레벨 풀리니까 한동안 많이 남았겠죠. 이것도 이제 68레벨부터 돼서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잘 됐네.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야, 센데? 근데 왜이 멤버야? 얘가 세서? 근데 되게 약하다. 얘네를 못 죽인다. 이거 스킵하면 되겠죠? 스킵하면 별이 좀 낮을 겁니다. 얘도 스킵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주죠. 적게 준다? 소탕이 안 돼? 보상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